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자막은 영상 송출 후곧 이어서 첨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쇼팽의 에뛰드 작품 번호 10의 8번 B 부분 D마이너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B 부분에서 연습을 해도 해결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입시곡으로 이 곡을 쳤을 때 A 부분이 끝날 때쯤부터 너무 겁을 먹어서 심장 박동수가 정말 급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B 부분에서 이제 왼손의 테크닉이 눈에 띄게 어려워지고요. 오른손의 테크닉도 A 부분보다 까다로운 패턴들이 군데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올바른 연습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시니까요. 끝까지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B 부분이 D 마이너이기 때문에 소리의 음색을 조금 어둡게 그리고 왼손의 느낌을 앞에 F 메이저보다 약간은 가라앉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B 부분 시작을 어둡고 조금은 비장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에디션을 찾아봤는데요. D 마이너 부분을 대부분 피아노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왼쪽 페달, 우나 코르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알프레드 코르토 에디션이나 폴란드 원전판 에키에르 에디션, 또 독일의 라이프치히 에디션에서는 피아노라는 악상 기호를 표기해 놓지 않았어요. 제가 쓰는 에디션은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지휘자로 유명한 알프레도 카셀라라는 사람이 편집한 에디션이에요. 그 악보에는 매너 포르테라고 되어 있고요. 이그나츠 프리트만이라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가 편집해 놓은 악보에도 매너 포르테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메노포르테라는 것은 포르테보다 소리를 조금 덜 내라는 뜻이에요. 에디션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앞에 F 메이저 부분과 대비를 준다고 너무 피아니시모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와 색깔의 변화를 준다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아르페지오 패시지의 소리를 부드럽게 내기 위해서 손가락 끝을 조금 구부려서 살이 많은 부분들로 쳐주세요. 그리고 왼손 멜로디는요, 앞부분과 리듬은 같지만 분위기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왼손 역시 음색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쇼팽 자신이 붙인 제목은 아니지만 이 에티드를 우리가 햇빛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을 칠 때는 안개가 잔뜩 끼인 그런 날씨를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왼손의 소리를 더블 베이스의 소리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조금 느린 템포로 왼손만 한번 쳐볼게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 양손으로 한번 이 부분 잠깐 쳐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스타카토라고 할지라도 너무 경박스럽지 않게 더블 베이스의 울림을 상상하시면서 표현을 해주세요. 여덟 번째 마디 아르페지오 패턴이요.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디가 이제 왼손에 16분음표 패턴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려우시죠? 이 패턴은 누구한테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듬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한 가지 연습 팁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는 16분음표 4개씩 한 묶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패턴을 세디 따옴표 리듬으로 바꿔서 연습해보는 방법입니다. 네. 16분음표의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을 코드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목이 음표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손목이 오른쪽 위로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 묶음은 왼쪽 밑으로 나와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잘 파악하셔서 코드를 잘 짚는 연습을 해보세요. 빨리 치다 보면은 대부분 세 번째와 네 번째 16번 음표들이 막 몰리거나
소리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손도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제가 양손을 한번 이 방법으로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제는 왼손에 옥타브 9점 리듬이 나오는데요. 손목의 다운 앤 업의 동작을 사용하지 않으면 9점 리듬이 전혀 탄력 있게 쳐지지가 않고요. 또 미스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의 하행 아르페지오를 덩달아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왼손부터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손 손목의 높이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B플랫 옥타브 엄지손가락 소리를 더 내주시고요. 엄지손가락 끝을 조금 세워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B플랫 옥타브에서 손목의 릴렉스를 정말로 잘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16분음표 파 옥타브에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B플랫에서 충분히 무게를 실어주세요. 네. 16분음표 파에서 왜 힘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요. 약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16분음표는 가볍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옥타브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쳤었어요. 크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쳤을 때는 운이 좋으면 안 틀리고요. 운이 나쁘면 와장창 틀리고 소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손과 안 맞게 되거든요. 지금 제 멘트에 공감하시는 분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천천히 왼손에 9점 리듬을 쳐보겠습니다. 제가 16분음표 옥타브를 칠때 손목이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4분음표에서 올라가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갔어요. 이 움직임을 정말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전파, 8분음표 B플랫에서 손목이 릴렉스가 잘 되었는지를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끝이 잘 세워졌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떼고 손목을 내려서 가볍게 바를 치고 재빨리 손목을 올려서 4분음표 B플랫을 짚어보세요. 그 다음 마디에 람이라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해보세요. 이 연습을 꼼꼼하게 하셔서 위기를 잘 넘어가 보세요. 13번째 마디부터 17번째 마디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습을 해보세요. 코드로 치는 연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칠때 해주셔야 되는 게 손목과 팔꿈치의 로테이션 동작이에요. 그러면서 팔의 피로함을 풀어보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테이션의 동작을 통해서 팔의 피로함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을 순탄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는 더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팔의 피로함을 풀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17번째 마디까지 디미누엔도를 해주시고요. 18번째 마디부터 속삭이듯이 시작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악보를 띄워놨는데요. 두 번째 마디를 보세요. 양손 손가락 번호 4의 묶음이 다 1, 2, 3, 5번이고요.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여기를 제가 쳐볼게요. 오른손은 점점 오른쪽으로 손목이 젖혀졌었어요. 특히 3번, 5번을 칠때 오른쪽으로 많이 젖혀졌죠. 여기가 6도 간격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되려면 손목을 저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은 오른손보다 쉬워요. 같은 방식으로 왼쪽으로 손목을 젖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네 마디가 참 어렵지요. 네 마디가 모두 같은 패턴으로 반음씩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요. 상행할 때는 5번에서 1번을 잘 넘기셔야 되고요. 하행할 때는 1번에서 5번을 부드럽게 잘 넘기셔야 돼요. 또 손목의 움직임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되죠. 동그라미 묶음의 손가락 번호를 보시면요. 2, 3, 5, 1, 2, 3, 5, 3, 2, 1, 5, 3, 2, 1, 2, 1. 이렇거든요. 여기도요, 우선은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손목의 움직임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묶음 칠 때, 손목 움직임이 어땠었죠? 손목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었고, 또 손의 포지션이 오른쪽으로 젖혀진 상태로 시작이 됐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예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손의 포지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 다음 묶음도 보시면, 시, 도, 라, 샵까지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시고요. 3번부터 이제 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이 묶음이 좀 어려워요. 바로 이 1번과 5번의 연결 동작 때문인데요. 제가 정말 슬로우 비디오처럼 쳐볼 테니까요. 손목을 잘 봐주세요. 네, 1번과 5번의 연결 동작이 어땠었죠? 엄지손가락 다음에 5번 손가락이 슥 딸려오듯이 살짝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힘을 빼주셔야 5번 손가락이 부드럽게 넘어오거든요. 이 구간이 제일 어려워요. 특히 두 번째 마디는 B플랫 검은 건반에서 시작하잖아요. 5번이 검은 건반을 치게 되죠. 두 번째 마디가 제일 어려워요. 천천히 손목 동작을 익히시고요. 1번에서 5번이 부드럽게 넘어온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는 절대 속도를 올리시면 안 돼요.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 묶음은 2, 1, 2, 1인데요. 마지막 1번까지 손목을 들어 올려주세요. 손목의 움직임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처럼 세딧다눈표 리듬으로 바꿔서 쳐보는 연습인데요. 제가 쳐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묶음만 16분음표 4개로 해주세요. 예, 자리 익히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여기 왼손은 두 마디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마디에서 왼손 손목 올라옵니다. 네 번째 마디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디를 지나면서 윗소리를 점점 굵은 소리로 노래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 앞에서 나왔던 패턴들이죠? 빨리빨리 손목을 오른쪽으로 젖히는 연습 해주시고요. 세딧다눈표 리듬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악보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 보세요. 그 부분 손가락 번호가 4321, 2345. 이 번호를 쓰는 이유는 손목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익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손목을 이렇게 잘 써줘도 4번, 5번 손가락이 짧은 경우는 이 번호로 연주하기가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4번, 5번이 짧아요. 그래서 저도 이 번호로 치는 것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다른 손가락 번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빨간색 묶음부터 손가락 번호를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양손 다.
그다음 묶음은 2121. 그다음 다시 2125. 또 2121. 이렇게 됩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훨씬 편해지고요. 4번, 5번 손가락 썼을 때는 소리가 뭉개질 수 있지만 2번호로 하시면은 끝까지 고르게 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끝나면서 디미넌도와 랄렌탄도 조금 느려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나코르다를 서서히 밟아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밟아주시면서 피아니시모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프레이즈를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포르테까지 가보세요. 제가 지금 16분 음표의 첫 음만 양손으로 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고요. 네, 여기까지가 또 한 프레이즈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요. 뒤로 갈수록 불분명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A-가 아주 통쾌한 느낌으로 시작이 되죠. 예. 네. B 부분의 테크닉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느라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조금 머리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손목과 팔꿈치의 움직임을 음표들의 패턴에 따라 파악을 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지금까지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다 부분은 다음 시간에 들고 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